대주님하고 어떤 얘기를 해서 바람 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하고 그런 가정도 없이 지금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기준님은 그거를 선택을 할 권리가 없는 걸로 보여 지금은. 우리 기준님도 지금 복수심에 바람을 폈고 내가 우리 대주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버렸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지 마누라, 코로나 시국에 병원 가가지고 그렇게 들어 누워있는데, 그렇게 한평생 같이 산 사람이 어떻게 그런 갑자기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그렇게 변해가지고, 저렇게까지 잘못했지만. 우리 기준님은 왜 바람 폈어요, 그럼? 똑같지? 똑같이 잘못해놓고 뭘 그런 일안 문제야? 했으면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저도 진짜 후회하고 있지만. 대주님도 후회하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 이 가정이 유지가 될까요? 어쩔까요?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혼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준님 이혼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내 대주를 바라봐도 불쌍하고. 불쌍하긴 하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니, 더군다나 내가 저 아이들을 엄마 없는 자식으로 또는 아빠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순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기준님이 이혼은 못할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내가 아싸라게 접고, 대주님하고 닦아놓고 얘기를 하세요. 물어봤죠. 물어보고 추궁도 하고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 어려우면 같이 그걸 겪어 나가야지. 그게 말이 돼요? 돈하고 뭐 사업적으로 연관이 돼서 그쪽하고 뭐 그런 모양인데 어떻게 그게 끊어질지 앞으로 제가 믿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저도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른 저도 제가 진짜 원망스럽고. 자, 대주님만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다고 우리 기주님마저도 똑같습니다. 그죠? 기주님도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잘한다고 말했지. 기주님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살 거야, 안살 거야 결정을 내리셔서 내가 내 대주가 불쌍하고 내 자손들이 불쌍하다면 내가 덮고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지금 저희 살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살수 있고 없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보다, 기주님이 선택을 하시겠죠. 저는 선택을 하시고 나면,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대주님의 또 바람길을 눌러드릴 수는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네. 바람길은 눌러드리고, 그 대신에 우리 기주님 마찬가지. 지금까지 복수심에 있었던 그런 마음은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가정을 지키고 가실 수 있습니다. 저 어떻게 누르는지 그게 정말 가능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주님도 더 이상 가타부타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탓을 하지 마시고 가정을 이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신 안 만나겠죠, 그 여자? 기주님 마찬가지. 그 자꾸 되씹지 말라니까? 자꾸 그걸 곱씹고 되씹고 의심을 하잖아. 그러면 마찬가지 대주님도 기주님이 그런 걸 알면은 계속 의심하면 기주님은 좋겠어요? 덮기로 했으면 정확하게 덮어요. 덮기로 했으면 덮는 거고 아니면 이혼을 하세요. 이혼도 못 하실 거면서 뭘 자꾸 의심을 하셔. 믿고 가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